지금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가 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 큰 부자는 위기를 기회로 이용한다. IMF, 금융위기, 그리고 바로 지금인데요. 오늘 방송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면 분명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지금 현재 환율이 13년 만에 1300원을 뚫었다는 기사가 한 번쯤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연말에 1500원까지 갈 가능성도 무시 못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기를 또 어떻게 현명하게 보낼지, 과연 환율이 오르는 게 있어서 우리랑 어떤 또 관계가 있는지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까요? 환율이 1400원, 1500원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제 앞날만 걱정했는데 요즘은 국가 경제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치솟으면 앞으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여기서 더 떨어질까요? IMF랑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뭘 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뉴스에서 13년 만에 찾아온 공포라고 하더라고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은 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 경기 침체가 정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도 똑같이 환율이 올라서 괜찮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더 위험한 것 아닌가요? 환율이 연말에 1500원까지 간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충격을 가지고 올 것인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금융위기 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IMF랑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뭘 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당장 현금 보유액 늘리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저처럼 환율로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는 월급쟁이에게 지금 같은 위기를 이용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네, 요런 또 사연이 왔습니다. 환율과 관련된 사연인데요. 이분 되게 경제 지식이 뛰어나신 분이고, 그러게요. 나라에 대한 애정이 아주 상당히 높으신 분입니다. 애국자시네. 애국자네요. 지금 애국자셔. 경기 침체 올까봐 지금 너무 걱정도 되고, 또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이게 또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아주 궁금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좀 이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높은 환율 때문에 아까 나인님 잠깐 얘기했는데 아 먼저 내가 예약을 할 걸. 비용을 먼저 낼 걸, 환전을 먼저 해놓을 걸. 네. 또 정말 심한 분은 아, 내 신혼여행 잡아놨는데 취소해야 되나? 아, 맞아요, 왜냐면 내가 맞아요. 처음 할 때는 그때는 그렇게 싹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되게 순식간에 막 2, 300원씩 올라간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취소 소리도 나오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취소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여행 취소해야 되나? 네. 또 어떤 분은 IMF 서프라임 지금까지 이렇게 위기 때 모두 환율이 되게 많이 올랐는데 또 다른 위기가 오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환율이 무엇이고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 그리고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환율이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을 잘 보시면 네. 아마 10% 이상의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 잘 들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환율은 이런 거예요. 환율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그 나라의 돈과 다른 나라의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예. 그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오늘 환율이 이제, 1달러당 1336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원을 갖고 있는데, 1달러를 바꾼다고 하면은, 그 1336원, 실제로는 수수료까지 하면 더 비쌉니다. 예, 1350원 이상이. 환율은 지금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예, 10년 내 가장 낮은 가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환율은 어떻게 보냐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다면 환율이 낮아지고요. 예,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높다면 환율이 높아집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1달러당 1,100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100원일 때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달러보다는 경제 상황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좋아져서 예, 환율이 이제 그때는 좀 적정하게 그 정도 수준이겠는데 아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거의 1,000원 이하도 예, 맞아요, 제가 맞아요, 어렸을 맞아요. 때 이렇게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근데 IMF 이후에는 계속 올라가서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서 1,100원, 200원이 있었는데 지금 1,300원이 된 거는 굉장히 오랜만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왜 이렇게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오른 걸까요? 10년 만에? 아, 이게 지금 이 환율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그 많이 올랐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달러만 강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달러 유로 환율도 달러 강세, 달러 엔화 환율도 달러 강세, 달러 위안화 환율도 달러 강세.
그러니까 지금 달러만 엄청 지금 귀한 거야, 지금. 이게 그 여러분들 이따가 방송 다 보시고 나서 네이버에 달러 인덱스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달러 인덱스가 뭐냐면 달러의 상대 가치를 표현하는 그 인덱스 지수인데 그게 지금 최근 20년 만에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이렇게 달러의 값어치, 그러니까 달러의 값어치만 올라가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일단 가장 큰 이제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이제 배경이 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이게 지정학적으로 또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에너지를 가스 같은 거 보내는 가스관 같은 걸로 가스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지금 불안해지는 거예요, 정세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로 인해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유럽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유럽 경제가 구조적으로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좀 취약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충격에. 근데 그런 상태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또 동시에 경기 침체 우려라는 건 사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냐면 국가들이 막 이렇게 중국 손절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여기서 사업하다가 잘못하면 진짜 뼈도 못 추리겠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고 중국 체력이 생각보다 경제 체력이 약하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또 반대로 이런 게 있죠. 여러분 미국에 침체 온다 뭐 금리 올리면 박살난다 막 하는데 지금 미국 실업률이 너무 좋아요, 지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금리 급하게 올리고 나서도 지금 6개월, 1년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면 오 역시 미국 오 대단한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나라는 다 부실해 보이고 미국이 잘 버티니까 역시 달러 안전자산 불안할 땐 달러지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달러 찾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유럽 사람들도 달러, 중국에도 달러 다 지금 일본 사람들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까 값어치가 비싸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달러의 가격이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는 거죠. 비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하고 연결이 좀 되는데요. 그 지금 최근에 미국 물가 지수가 지난달에 나왔는데 역대 최고를 찍고 또 자이언트 스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이 다음번에 금리 얼마 올릴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물가가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유가가 푹 빠졌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선제적으로 빠지니까 미국 물가가 좀 이제 수그러지는 분위기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질렀지. 그래서 미국 주가가 최근에 좀 올랐거든요. 야 이제 물가 상승 피크아웃이 나오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 그런데 연준에서 회의한 그 회의록을 보니까 연준이 여전히 매파적 성향을 갖고 있다. 매파적 성향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네. 좋은데 매파와 비둘기파 들어보셨죠? 네네. 그냥 이미지로 생각하면 돼요. 이미지로. 매파는 뭐냐면 싸나워. 공격적이야. 이렇게 올라가. 독수리 친구 매 거야. 독수리 친구 매. 호크. 역시 독수리 친구 매. 독수리 친구 매. 아, 이제 이해 확됐어요. 호크 높이 삼려고. 어, 오케이. 그리고 비둘기 날아 먹었어. 비둘기는 어때? 비둘긴. 평화의 상징. 그러니까 온화해. 그러니까 금리 내리는 이런 거. 그래서 매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금리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위기 상황이나 어떤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물가 상승이 나올 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매파고요. 비둘기파는 완화적인 사람들. 금리 내리고 경기 부양하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매파가 이제 득세를 하는 거죠. 근데 물가가 조금 떨어져서 금리 이제 슬슬 올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연준에서 계속 뉘앙스가 우리 물가 목표는 2%야. 2% 나올 때까지 계속 올릴 거야. 미국은 금리 올릴 때 다른 나라 눈치 볼까요? 굳이? 내가 짱인데? 그럼 미국 그냥 올려.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눈치를 안 본다는 증거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한 방에 0.75씩 올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국 금리가 높아져, 다른 나라보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국으로 달러가 귀해지는 거지. 뭐냐면 금리를 급하게 많이 올린다는 건 그만큼 돈을 빨리 빨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치. 돈을 빨리 빨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가 수가 줄어들죠. 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어떻게 돼? 가치가 더 올라. 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또 환율이 올라. 이거가 이제 글로벌 공통 원인이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이거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네. 우리나라 상황인데 여러분들 무역수지 적자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기사를 보다 보면 무역수지 적자다. 지금 뭐 10년, 15년 만에 최대치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항상 무역수지 흑자가 나는 나라였어요. 그러면 무역수지라는 게 뭐냐?
단순합니다. 수출에서 수입 빼면 돼요. 무역 수지예요. 이게 플러스면 흑자고요. 마이너스면 적자예요. 근데 마이너스라는 건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았다. 근데 기축통화라는 개념이 뭐냐? 국가 간 거래할 때는 달러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원화로 거래할 수가 없어. 근데 적자가 난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달러로만 거래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라는 건 달러가 그만큼 빠져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 달러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달러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엄청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것도 있는데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한다. 자, 근데 외국인들 왜 털까요? 주식을. 왜 터냐면 이런 겁니다. 1달러에 1,100원일 때는 1,100원에 샀던 주식을 팔아도 손해가 없어요. 그래도 1달러 받아가지고 다 다시 나갈 수 있거든요. 그치. 주가가 안 올랐어. 내가 1,100원에 샀는데 1달러에 샀어. 근데 이게 환율이 1,400원이 되면 내가 달러를 이제 가만히 있는데 내가 손해보는 거야. 지금 나는 어쨌든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주식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 그냥 빨리 털어. 빨리 털어 하고 그냥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가 또 나가. 상대적으로 달러가 귀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원화가 올라가는 거죠. 자,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인데 이거 외에도 좀 더 있는데 너무 길어져서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지금 환율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자, 올라갔는데 아, 너나니 알겠어요. 환율이 뭐고 환율이 왜 이렇게 됐고 이것까지 알겠습니다. 환율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배경의 원인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환율이 바뀌겠죠. 그 배경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경기침체 우려.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침체가 오면 안전자산 선호는 더 강해지기 때문에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경기침체가 오게 되면.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리 상황. 그럼 단기적으로 예측할 때는 금리를 봐야 돼요. 그리고 금리를 보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잭슨 홀 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내일 있어요. 8월 25일 날 미국에서 있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미 연준 FOMC 의장의 발언입니다. 거기서 얘기 나올 거예요. 분명히. 미국은 하여튼 금리 올릴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럼 금리 올라가니까 달러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분명히 환율이 움직일 겁니다. 이게 내일 이후에 또 환율이 또 움직일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때요? 제가 불안해서 그런지 오를 것 같아요. 자,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물가가 있죠. 왜냐하면 금리는 또 물가가 영향을 주니까. 네네네. 근데 이 물가지수가 미국의 8월 소비자 CPI,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9월 13일날 발표가 납니다. 9월 13일날 이후에 물가가 계속 완연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그럼 또 미국에서 또 이제 비둘기파들이 슬슬 나오겠죠.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니야, 너? 그러면은 오히려 환율이 좀 더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전 포인트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뭐 다음 달 9월 13일 날 있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보면,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는데 좋지 않을까. 정리하면 네. 그런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전까지 환율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환율이 오르면 실질적으로 혹시 뭐 부동산 시장에도 좀 영향을 주나요?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가 경기가 침체가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경기가 침체시고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때 환율이 보통 오르고 나라 경제가 되게 좋아지면 환율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율과 부동산은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는 종속적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 수준에 맞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부동산이 미국보다 저렴한 거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미국의 뭐 GDP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 경제가 필리핀이나 그런 나라보다 원래는 우리나라가 안 좋았었어요. 예전에 이제 필리핀 원조도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 GDP가 올라갔고 필리핀은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 가격이 훨씬 더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과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맞고, 그러니까 사실 환율과 부동산은 둘 다 경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적 봤을 때 뭐 우리나라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되게 이렇게 될 거고 장기적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좋아진다라고 하면 환율과 부동산 둘 다 조금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환율도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환율과 부동산이 뭐 100% 같이 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환율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고 부동산도 부동산에 미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경기 침체 아니 경기 활황이 그 요소가 이제 공통적인 요소가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맞아. 역시 미국 주식 사야 되는데 아니, 미국 채권 사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할까? 짝이, 맞아. 지금이라도 왜? 최근에 도울 수도 있으니까 최근에 검색 키워드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저는 솔직히 환율이 1250원일 때부터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달러를 조금씩 갖고 있으면서 100% 다 판 건 아니고 또 최근에 또 팔았습니다. 되게 놀란 게요. 장난 아니죠. 뉴욕 가서 그거 닭꼬치 알죠? 네네. 닭꼬치. 우리나라 얼마지? 3,000원? 3,000원. 네, 뉴욕이 13,000원 하더라고요. 10불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놀란 게요. 그게 불과 몇 달 전까지 안 그랬대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다 미친 듯이 올랐고 길거리 음식까지 다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나인이 갈 때 1,500원 갈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내일 15,000원 내일 여기서 설명하고 있으면 뭐해 씨 15,000원 약간 아 근데 지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 몇 달 사이에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물가가 아 이게 진짜 장난 아니야. 물가 네. 곱하기 환율이니까 장난 아닌 거야. 오늘도 그렇더라. 오늘도 어젠가 이렇게 직원이랑 밥을 먹었는데 밥값이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 많이 올랐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국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환율이나 또 부동산도 조금 그렇게 안 좋은 쪽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미국 예금이나 미국 이제 주식을 사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지금 거의 한 70%가량 팔았습니다. 네, 가량 팔았고 나중에 저는 사실 이게 한 1,150원 언더일 때는 또 조금씩 매수할 것 같아요. 분할 매수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저라면 만약에 국내 주식 우량주 또는 저는 코스피 200에 투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질 때 보통 환율이 1250원이 넘었어요. 근데 이 시점에 우리나라 주식을 샀을 때 길게 한 5년 정도 보면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한 80%는 성공했어요. 물론 뭐 20%는 실패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전 투자해서 70% 정도 성공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해보거든요. 다만 여러분 조심할 게 있습니다. 네네. 저는 5년 이상 일단 보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1년 뒤, 2년 뒤 쓸 돈이 아니라 길게 본 관점에서는 저는 지금 본인이 좀 괜찮다면 뭐 코스피 200이나 이렇게 사두는 게 맞고 오히려 달러 자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1,200원 아니면 1,150원이 된다 치면은 뭐 지금까지 10년 평균 봤을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10% 20%는 까먹은 거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본인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S&P 500이 지금보다 20%가 올라야지 달러가 지금 사실 10년 내 굉장히 고점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똔똔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그렇게 활용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지금 시점에는 오히려 달러는 지금 비싸니까 오히려 비쌀 때는 사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주식이나 코스피 200을 좀 눈여겨보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채팅창을 보니까 너바님께서 달러 매수 가격 기준을 알려주셨다. 1,150원 네. 잘 기다리셔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또 질문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거, 주변에서 이제 기사나 보고 이제 뉴스 보면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그게 나와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솔직히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두 분이께서 이렇게 또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아, 이렇게 우리한테 또 다가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걱정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네. 저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제 자산을 전부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네, 혹시 걱정돼서. 네네. 지금 제가 다 1150원에 지금. 진짜 걱정하니까. 진짜 걱정했어요. 지금 1150원, 1150원.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니까, 투자는. 그러니까, 네. 아까 한 분도 그랬네. 1300원 때 파는데 후회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달러 일부 갖고 있어요. 분할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몰빵, 네.